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많으셔서 영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난번 코로나 영상에서는 뭐 말씀드렸냐면요.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A냐, 1B냐, 그 다음에 1C냐, 아니면 그 다음 카테고리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어디서 접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맞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은요. 한국에 계시는 클라이언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시민권자신데 지금 한국에 계셔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미국에 와서 이제 그럼 신청을 해서 그럼 미국인이라고 그냥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어디서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있는 곳이 버지니아지만, 버지니아 주정부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주정부에 등록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 주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티 정부. 카운티 정부는 이제 기초단체, 그러니까 제일 작은 기초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시, 그 다음에 뭐 카운티, 그렇게. 근데 한국으로 따지면 구예요, 구. 강남구에 산다라고 하면 강남구청이 카운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살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는, 그러니까 결국은 한 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구가 얼마나냐, 경기도 많아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역적으로는 미국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카운티 주정부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카운티 주정부 산하에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 웹사이트에 어포인먼트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등록을 하실 때 본인의 개별적인 인포메이션을 집어넣고, 거기에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리갈 서비스다, 그럼 그때 리갈 서비스 클릭하시고, 내가 만약에 미디어다, 그럼 미디어 클릭, 푸드다, 그럼 푸드 클릭, 그런 걸 클릭하셔가지고, 아니면 K-12 뭐 학교 선생님이다, 발륜티어다, 이런 부분은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가 저절로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위에 해당되는지 그분들이 착착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바로 접수가 되자마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접수해 줘서 고맙다. 이거는 자동 응답 머신으로 하는 건데, 순서가 되면 이메일로 연락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메일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리스폰스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Fairfax County면 카운티 정부에다가 등록을 하시는 게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카테고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K-12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K-12에서 뭐 발륜티어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그 카운티 정부에서 하는 게 좀 힘들면, 그러니까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리가 없다기보다 언제 자기한테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CBS나 아니면 월그린이나, CBS 월그린은 뭐냐면 약을 파는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약국이에요. 약국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약 외에 다른 물품들도 팔아요. 아이스크림도 팔고 와인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근본은 그 사람들이 그 약국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사실은 예약을 받아줘요. 그래서 많은 그 코로나 백신이 약국에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약국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반드시 웹사이트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런데 그 직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가능한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 가능한 날짜가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온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가능한 날짜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날짜를 클릭하셔서 그 날짜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바로 그 CBS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셨더니 3일 뒤인가에 그 가능한 날짜가 있어서 바로 예약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그 CBS 체인이나 월그린 체인이나 그런 데에다가 등록을 하셔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주정부에서 해당하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월그린이라든지 CBS라든지 그런 데도 주정부랑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인슈런스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인슈런스가 종류가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인슈런스, 카이저라는 인슈런스, 예를 들어서 카이저가 있는데, 카이저는 어떤 곳이냐면
인슈런스 회사가 병원도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인슈런스를 들은 사람은 그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그 인슈런스 회사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 인슈런스 회사에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슈런스 컴퍼니가 자기가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 가능하니까 주사 맞으러 와라 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자기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멤버잖아요. 그 인슈런스 컴퍼니의 멤버고 이제까지 많은 돈을 인슈런스 컴퍼니에다 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시고 가셔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접종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 뭐냐면 결국은 그러면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셨던 분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냐 아니면 다른 외국인도 가능한 거냐 다른 비자. 그러니까 제가 직군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H1B로 있어. 근데 내 직군이 메디칼이야. 그러면 그냥 놔주는 거예요. 너 뭐 거기서 메디칼 직군에 소속하는데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H1B냐 이걸 나눠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H비자로 있는데 미디어에서 일한다. 그러면 가서 미디어 관련해가지고 맞는 거고요. 그리고 뭐 H비자로 일하시는 간호원분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미국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있으시면 뭐 당연히 이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최근에는 H1B로 간호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 상황이면 가져서 맞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직종에 대해서, H비자나 뭐 E비자나 L비자로 있는데 그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가서 접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F1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OPT다. 그런데 내가 어디 그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OPT다. 그러면 가서 접종 가능해요. 지금은 현재 직군을 따져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비자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레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가서 맞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와 상관없이 직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직군이 끝나고 나면 16세 이상 성인 거주하는 곳을 근거로 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주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떤 주에서는 여기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보는 주도 있어요. 근데 그 주에서 일을 한다라고 체크를 하면 일하는 직군으로 따지겠죠.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두 번째 카테고리 16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가셔서 다 접종이 가능할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종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1C 직군하고 아마 카테고리 2하고는 그냥 같이 접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미국에 계신다라고 하면 그 주거지 Fairfax County면 County 아니면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뭐 월그린이나 CBS나 이런 데에 자기가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레지스트레이션을 먼저 하시고 어포인먼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C 카테고리가 이제 저희가 열리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접종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접종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